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어떤 동물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잘 알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물과 먹이 짝짓기 게임입니다. First of all, you need the animal cards. 자, 동물 카드가 필요해요. 우리 동물 카드 속에는요, 책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There are zebras, there are chimpanzees, or polar bears, tigers. 여러 가지 동물들이 쭉 있고요. Also, you need the food cards. 음식 카드가 또 필요하겠네요. 음식 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leaves, meat, bananas, apples, carrots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니콜이 동물 카드 그리고 음식 카드를 동시에 뒤집어 줄 겁니다. When I flip them over, 친구들은 동물을 보고 음식을 보고 그 동물이 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누구누구누구, eat, 뭐뭐뭐를 외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물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떡하죠? 그럼 말도 하면 안 되고 박수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Can you get it? Okay.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I'm gonna flip them over. One, two, three. Did you clap? No. 박수 치면 안 되죠? Tigers don't eat apples. 그쵸? 이때 박수 치면, 틀리는 겁니다. Let's try another one. One, two, three. How about that? 아하, 이번에는 박수를 쳤어야죠. Polar bears eat fish 라고 외치면서요. Now you can do it, right? 한번 해볼게요. One, two, three. Don't clap. Giraffes don't eat meat. 박수 치면 안 되겠고요. One, two, three. How about this? That's right. Hippos eat leaves.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How about this one? One, two, three. 박수 쳤나요? Bears eat apples. One last one. One, two, three. How about this? Yes. 이번에도 박수를 쳤어야겠죠? Giraffes eat leaves. 자, 친구들도요, 동물 카드, 그리고 음식 카드를 만들어서 먹이 짝짓기 게임 꼭 해보세요. Yes, it's time for writing. 이제는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우리만의 Dinner Time at the Zoo라는 책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강의 페이지에서 미니북 다운받아서 친구들도 준비해 주고요. 필기 도구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표지 먼저 볼게요. Dinner at the Zoo. 자, 우리 저녁 식사 at the zoo라는 겁니다. 동물원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네요. Now, written by, you write your name, I'll write my name. Nicole. Okay. Written by Nicole. 자, 니콜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누가 무엇을 좋아하나요? 그 다음에 동물 이름을 쓸수 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하하하, I brought this letter. 사다리 타기 게임을 니콜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apples, carrots, and leaves. 음식이 세 가지가 있고요. 아래에는 bear, hippo, and a turtle. 이렇게 세 가지 동물이 있네요. 우리 사다리를 타다 보면 어떤 동물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첫 페이지에는 carrots이 나오니까요. 우리 당근부터 사다리 타기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띠디디디디띠 띠디디디디띠띠디디디띠 아, 우리 보니까 당근은 turtle, 거북이가 좋아한다고 나와 있네요. Now we can complete the page. Who likes to eat carrots? 우리 carrot 먼저 적어볼게요. Who likes to eat carrots? 누가 당근을 좋아하나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Turtle, 그쵸? Turtle. 거북이가 좋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거북이 크림 등 껍질이 요렇게 있고요. 거북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을 먹는 그림이어야 되겠죠. Here is the carrot. How about that? Who likes to eat carrots? Turtle. 아하. 자, 이제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pples입니다. 우리 사과 있는 쪽으로 사다리 타기 해보도록 할게요. Here we are.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준비. 아, 우리 곰이 사과를 좋아하는 거군요. 그럼 완성해볼까요? Who likes to eat apples? 먼저 적어야 되겠죠. Oops.
apples. Here we are. 자, 우리 사과를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요? Bear, 곰이죠. And I would write bear. Here we are. 그럼 우리 갈색 곰돌이. Here we are. 우프스, 눈이 짝짝이에요. 곰돌이입니다. 곰돌이가요, 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 걸 그려주면 되겠죠. 배가 이렇게 있어요. Okay, who likes to eat apples? Bear.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 leaves, 풀을 좋아하는지, 나뭇잎을 좋아하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사다리 타기 해볼게요. 나뭇잎은 여기에 있네요. 내려가 볼까요? 띠디디디디 띠 띠디디디디 띠 띠디디디 띠. 아, 하마가 좋아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 그리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likes to eat leaves? 누가 잎을 좋아하느냐? Hippo. 우리요, 하마는 hippopotamus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짧게 hippo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하마. 니콜은 하마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요.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어때요, 친구들? 하마 같아요? 자, 몸은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뭇잎을 먹는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겁니다. 하마들은 실제로요, 이 물속에 있는 식물을 먹고 산대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Who likes to eat leaves? Hippo.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미니북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Dinner at the zoo, written by Nicole. Who likes to eat carrots? Turtle. Who likes to eat apples? Bear. Who likes to eat leaves? Hippo. Well done.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니북 완성해 봤네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동물들 찾아보고요. 이 동물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찾아보고 자기만의 미니북 한 번 더 완성해 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어떤 동물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았죠? 그럼 우리 동물과 먹이 짝짓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먹이 짝짓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차찬. 자,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동물들의 얼굴을 준비해 주세요. Today I brought a bear. 곰이 있고요. chimpanzee가 있고요. And the polar bear,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동물 얼굴, 그리고 입이 활짝 벌어진 동물 얼굴이 필요합니다. 동물 얼굴을 준비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이 입을 따라서 칼로 잘 오려줄 거예요. 그래야 먹이를 우리가 줄 수 있겠죠? Now let's cut out the mouth. Wow. 이제는 입이 완성이 됐습니다. 먹이를 주면 퐁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먹이를 잡아줄 수 있는 비닐봉지를 우리가 붙일 거예요. 자, 비닐봉지를 이렇게 대고요. 우리 친구들은 네임펜이나 마커를 사용해서 입을 따라서 그대로 트레이스 그려주면 됩니다. 그린 후에는요. 자, 그린 후에는 이 봉지의 앞면만 가위로 입 모양 그대로 잘라줄 겁니다. Let's do it. 자, 이제는 이렇게 입을 붙일 수 있는 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요, 이 얼굴 뒤쪽에 입을 따라서 양면 테이프를 잘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 구멍난 부분을 맞추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구멍을 통해서 먹이를, 구멍을 통해서 먹이를 먹일 수 있는 거겠죠.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요 동물 먹이주기 완성이 됐습니다. 만들어 놓은 건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있는 벽 같은 데 붙여놓으면 먹이주기가 더 쉽겠죠. And also, I brought this. 우리 여기 있는 동물들의 먹이가 될수 있는 것들을 니콜이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클레이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려서 준비할 수도 있고, 집에 호두 같은 게 있다면 실제 호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Now, let's feed the animals. 자,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주 큰 대왕 오징어. Look at this. This is a squid. Who likes to eat squid? 누가 오징어 먹는 거 좋아할까요? That's right. The polar bear. Polar bears like to eat squid. 자, 그럼 이거 먹이 줘볼게요. 입을 앙 벌리고 거꾸로 앙 벌리고 대왕 오징어를 먹었습니다. Polar bears like to eat squid.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How about nuts? 우리 견과류라고 부르는 거죠. This is a walnut, this is an acorn. 자, 이 nuts는 누가 좋아할까요? Who likes to eat nuts? 누가 이거 좋아할까요? The bear? The monkey? The polar bear? Well, this is for him. Alright, the monkey. Here we are. 슉. 먹이를 앙 하고 먹고요. 먹었습니다. Who likes to eat nuts? That's right. Monkeys like to eat nuts. Alright. 이번에는 어때요? How about apple? Apple. Who likes to eat apples? 누가 사과 먹는 거 좋아할까요? 이거 우리 책에도 나왔습니다. That's right. The bear. Bears like to eat apples. Let's feed him. Here we are. 먹었고요. Who likes to eat apples? Bears like to eat apples. How about a fish? 예쁜 물고기입니다. Who likes to eat fish? Well, actually, there are two animals that like to eat fish.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동물 중에는요, 물고기 좋아하는 동물이 둘 있습니다. First of all, Bears like to eat fish. 친구들 그거 알았어요? 우리 곰들이요, 이런 사과도 먹고, 곤충도 먹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먹는데요. 강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를 보고 잡아서 먹는 겁니다. So, bears like to eat fish. Here's another fish. 다른 물고기 있네요. 또 하나 동물. 물고기 좋아하는 동물. Who likes to eat fish? Of course. Polar bears like to eat fish. 그럼 우리 북극곰에게 물고기, 먹이를 주면 되겠습니다. You just ate it. How about bananas? Bananas. Who likes to eat bananas? 바나나는 누가 좋아할까요? We all know monkeys love to eat bananas. 자, 그럼 우리 원숭이에게 이 바나나를 쇽, 쇽 넣어주겠습니다. 뇸뇸뇸뇸. How about This ladybug. Who likes to eat insects or bugs? 누가 곤충이나 벌레 먹는 걸 좋아할까요? Can you guess? Well, interestingly, bears like to eat bugs. 우리 곰이요, 잡식이에요. 많이 많이 먹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곰들은 땅에 있는 벌레들도 먹는다고 합니다. Bears like to eat bugs. 그러면 우리 곰들이 입에다가 슝슝슝슝. 나아지면 되겠죠. Now,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seal입니다. Who likes to eat seals? 누가 물개나 바다사자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할까요? 아, 물 속에 사는 동물이어야지, 그쵸? 수영을 할수 있는 동물이어야지 이걸 먹을 수 있겠죠. Who likes to eat seals? Of course, polar bears like to eat seals. 우리 북극곰에게 물개 먹이를 뿅 주면 되겠네요. Alright. 어때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동물만 해봤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다른 동물들을 사용해서 먹이주기 게임 할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Well done. 우와, 우리 친구도 오늘도 참 잘해줬습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요, 여러 동물들이 무엇을 먹는지 잘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Who likes to eat what?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요. See you!